쓰, 싸, 쓰, 싸. 예술의 혼을 불태우고 있는 저 박지선입니다. 자,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육관입니다. 이곳에는 아주 다양한 작품과 함께 친애하는 빅브라더라는 주제로 아주 생각해볼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직접 해볼 수 있는 작품까지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는 전시인 만큼 먼저 소개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 무거운 롤러는 올려두고요. 키레이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지금 작품이 굉장히 다양하고 체험 작품도 있어요. 어떤 네. 전시인지 소개 좀 먼저 해주세요. 네, 친애하는 빅브라더 다시는 결코 혼자일 수 없음에 대하여 라는 전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시통제 사회의 명암을 예술 사회학적으로 고찰해 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지금 제가 이 롤러지를 쓱싹 쓱했는데 404라는 이런 롤러더라고요. 아니 뭐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에요? 예, 404라는 메시지가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네. 사실은 HTTP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그 404를 의미하는데요. 디지털 정보사회에서 어떤 검열로 인해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에 못 들어간 어떤 특정 국가의 현상을 이제 작가가 이걸 시각화해서 작품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아, 저 인터넷에서 꼭 오류 나면은 페이지 뜨잖아요. 네네네. 흔히 봤던 숫자. 오,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딱 떠오르네요. 자, 사실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전 세계를 이렇게 덮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그런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작품이 굉장히 다양한 만큼 특별한 작품이 있다면 하나 소개를 조금 듣고 싶어요. 네. 작품 저희 한번 같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가야 돼요? 네, 안쪽으로 같이 가시죠. 오, 안쪽에도 작품이 참 많네요. 오, 이건 또 뭐지? 네, 이 작품은 이현습 작가의 보이는 보이드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작품을 보시면 사실 네. 평면 작품을 보시기 일쑤인데 이 작품은 직접 작품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 네. 이쪽 반대편으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아, 저희는 들어가고 네, 네. 감독님은 반대로 가야 되는 네, 거예요? 네, 네. 우선 큐레이터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감독님 인사를 하시죠? 이래 되는 거예요? 카메라랑 저랑은 한 몸인데 우선 이렇게 커튼 사이로 쭉 걸어오니까 어머? 거울이 있어요, 거울. 네, 이 거울은 매직 미러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오시고 반대편에서 관객분들이 같이 양쪽에서 오셔서 보는 작품인데 저희는 지금 저희만 보이잖아요. 네. 반대편에서 아마 감독님은 저희가 보이실 거예요. 네? 거짓말! 아니, 저 보이세요, 시청자 여러분? 감독님, 저 보이세요? 아니, 믿을 수가 없어요. 반대쪽으로 가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머머머! 그랬더니 여기 계시네! 야, 이렇게 서로 상반된 곳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느낄 수 있는 작품인가 봅니다. 어서 이제 나와서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 작품은 요즘 많은 SNS를 통해서 본인이 본인을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을 또 보잖아요. 그래서 네. 보고 보이는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체험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아, 저도 요즘 SNS 중독인데 뭔가 깊은 깨달음을 얻어갈 수 있는 작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이번 전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실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루어지나요? 이번 전시는 11월 14일까지 계속됩니다. 11월 14일까지? 네. 오, 좋습니다. 많은 분도 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작품 소개 더불어 전시 소개도 감사합니다. 네, 자, 옆에 보시면은 오, 뭔가 신비로운 작품도 만나볼 수가 있죠. 굉장히 독특하지 않나요? 뭔가 막 이 영상이 계속 돌아가고 특별하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작품도 보이는데 우리 한 시민분이 푹 빠져 계세요. 잠시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시민분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품 보고 계시네. 혼자 오셨어요? 아, 네. 어디에서 오셨어요? 동구 계림동에서 왔습니다. 동구 계림동에서. 평소에 이 ACC 자주 오세요? 아, 네, 자주 옵니다. 자주 오신 이유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전시 보는 거를 너무 재밌어하고 좋아해서 자주 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유독 이 작품에 푹 빠져 계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니, 이 작품 계속 이렇게 보고 계신 이유가 있어요? 저한테 있어서 이 작품이 시각적으로 너무 강렬하고 재미있게 다가왔고 또 이 작품을 보시면 중앙에 원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감시하는 약간 CCTV의 모양이 비춰져가지고 저는 재밌게 느꼈습니다. 정말 참 아이러니해요. 갑자기 지금 작품이 짜잔 하고 멈췄는데 아니 여기 살짝 보면은 지금 제 팔도 보이고 살짝 얼굴도 보이거든요. 앞에 설치된 이 카메라가 우리를 비춰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즉 본인 자신의 모습에 심취해 계셨군요. 네,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조금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다시 또 재생된 작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가 네. 좀 작품 통해서 여러 감정을 느끼고 계셨군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전시 재미나게 즐기고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전시 굉장히 참여해 볼 수 있는 전시도 많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 찾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10월 23일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이 전시와 관련된 특강까지도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안 올 이유 없잖아요. 오셔서 작품 보시고 우리 생각의 폭도 확 넓혀 보시는 거 어떨까요? 자, 지금까지 문화창조원 복합 6관에서 박지선이었습니다. 어머, 또 나 나오나?